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윤정선입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빨리 무릎을 구부려야 좋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판 봉합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후 한 달 후까지 진행하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위한 펌핑 운동인데요.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펴고 누워 발가락이 아닌 본인의 발등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뻗어내는 동작입니다. 빠르게 10번, 천천히 10번을 반복해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두 번째 동작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드는 다리 근력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완전히 펴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본인의 손을 허리 아래에 넣어서 잡아주세요. 수술한 다리의 발등을 가볍게 당기고 복부와 앞허벅지 힘으로 하나, 둘, 10번 올려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세 번째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세 번째 운동은 엉덩이 근력 운동입니다. 집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베개를 이용하여 발목을 받쳐주세요. 본인의 발목 아래 폼롤러를 놓은 뒤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엄지발가락은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서 준비합니다. 발목으로 땅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조여 하나 하고 올려주세요. 총 10번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릎 재활 수술 후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무릎 재활 운동을 할 때는 당기거나 뻐근한 느낌은 괜찮지만 시큰하거나 찌릿하는 느낌이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모두 건강한 무릎 재활 운동하세요.